지난해 인천에 이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일어나 민식이법을 무색하게 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백소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 앞에는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나 보행자나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여기는 서로가 다 위험할 수밖에 없는 도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했던 순간이 거의 매일 저는. 지난해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져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려면 우선적으로 인도와 차도를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색깔을 이용한 구분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노란색 구역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들을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후 학교 앞에 노란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이후 학교 앞에서는 현재까지 보행자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114건에서 2020년 6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8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가족과 학교 학부모들은 내일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